절박함과 힘이 듬에 깊이 빠지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세상은 항상 감정선을 라이트하길 원하잖아요. 그거 별거 아니야. 그런 일이 있었어. 다음에 잘하면 되지. 그러면서 저는 골마가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승윤입니다. 반갑습니다. 누군가를 보고 누군가가 돼야지, 아니면 뭐 이런 타기보다 그냥 저로 태어났으니까 저로 잘 살아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한국이라서 제가 태어났고, 한국에서 접할 수 있는 어떤 외국 음악들 이런 걸 접하면서 이렇게 짬뽕인 캐릭터가 탄생한 것 같습니다. 저 같은 캐릭터가 사실 저변에 많이 있고요. 얌전히 이빨을 드러내지 않았더니 이제 카메라에 찍어주셨고, 그 다음부터 제가 이빨을 드러냈을 뿐입니다. 저 같은 캐릭터는 많고, 카메라가 안 찍어주고 계시다. 저기, 여기도 있을 거고, 저기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도 그러실 거고. 나름의 신조들은 있지만 그냥 음악인 이수민으로서의 신조는 거창해지지 말자가 신조입니다. 내가 할수 있고 내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하고 싶은 말을 하자이지 제가 막 세상에 모든 존재를 대변하고 모든 어떤 마음들을 다 대변할 수 있을 거라는 착각은 하지 말고 조금씩 목소리를 잘 내면서 살자가 신조입니다. 여기 제가 오면서 보니까 롤스로이스가 진짜 많더라고요. 누가 롤스로이스를 타도 그냥 적당히 부러워하는 세상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각자가 가진 것, 각자가 갖지 못한 것에 대한 어떤 박탈감이나 부러움이 좀 적정한 수준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음악적인 토양은 아무래도 브릿팝입니다. 영국 밴드 음악을 보고 자랐고요. 자연스럽게 한국 사회에서 살면서 들었던 한국 대중음악들, 이런 것들을 이제 따로 분리하면서 리스너로서 살다가 이제 제가 음악을 시작하고 그걸 이제 융합하는 거를 제가 터득을 한것 같고요. 영감이라기보다 그런 방식을 터득하게 해준 건 음악 주변 동료들인 것 같습니다. 가사적인 영감은 저는 이제 네모파거든요. 그래서 하루에도 한 네다섯 개씩 뭐한 줄씩 적습니다. 그래서 단상들을 적어놓고 그 단상들을 엮는 작업을 후에 하거든요. 그래서 도처에서 순간순간 이렇게 순간순간에 얻는 것 같습니다. 가사의 특징이라고 하면은 이제 우리는 하나도 안 특별해가 특징입니다. 이 거대한 세상 속에서 너란 존재는 정말 하나도 안 특별해.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특별한 순간순간을 살고 싶어가 제 가사의 특징입니다. 시스템을 욕하기만 하고 이러면 쉽습니다. 그 당시를 버티는 게. 근데 이 안에서 벌어지는 결과물들의 어떤 퀄리티나 뭐나 이런 거에 대해서 진짜 솔직히 말해서 안 들으시는 이유가 있다라는 몇 퍼센트의 마음이 있었어요. 그게 전부는 아니지만.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계속 고민하면서 했던 거라서 이상만 얘기하는 분들은 현실에 알맹이가 부실한 경우가 많아요. 이상을 말하려면 저는 현실주의자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어쨌든 그 이상 현실 속에서 그걸 치열하게 하고 계신 그게 훗날에 후회가 안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뭐 모두의 청춘은 모르지만 제 청춘은 그냥 명과 암입니다. 나이가 들면 부러워할 거고요. 그 현실을 살 때는 힘겨워할 겁니다. 그래서 언젠가 지금 이 시기가 부러워지겠지? 라면서 다독이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저를 어떤 밴드에 묶으시거나 뭐 장르적으로 이렇게 묶는 그룹들 있잖아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음악이 딱히 어디에 바둑알처럼 올려져 있는 그게 아니에요. 5년 뒤, 10년 뒤에 저같이 음악 하시는 분들이 카메라 앞에서 설수 있는 어떤 환경을 약간이라도 조성하면 보람차지 않을까라는 게제 꿈입니다. 뭔가 안 됐을 때 그걸 긍정으로 퉁치는 성격은 아니고요. 안 됐을 때그안 되는 그 절망감에 깊이 빠지는 걸 추구하는 타입입니다. 절박함과 힘이 듬에 한번 깊이 빠지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세상은 항상 감정선을 라이트하길 원하잖아요. 그거 별거 아니야. 그런 일이 있었어. 다음에 잘하면 되지. 그러면서 저는 골마가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돌이켜보고 한참 전의 일을 오히려 좋아라고 하는 삶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막 의욕적으로 시도했던 뭐 앨범 뭐든 이런 게 다 잘 안 되고 이랬던 그런 것들이 지금에 봤을 땐 오히려 조화가 되긴 했습니다. 네. 뭐 모두가 각자의 길을 걸어가고 각자가 생각한 어떤 지점을 향해서 걸어가지 않습니까? 그 지점에 도달하기 전에 막힌 거라고 느끼실 건데 이때까지만 그 막힘을 뚫도록 해보자 라고 제 나름의 리미트를 세웠었거든요. 제가 그동안 등한시해왔던 거, 욕해왔던 거, 비웃었던 거 다 해봤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길에 막혀 있을 때 저의 방식도 하나의 참고 사례가 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화이팅입니다.